도무사는 우리나라에서 화음 제일 도량이다고 지금부터 한 달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금년에 주지스님이 새로 부임하셔서 그것도 아마 과거생에 우리가 큰 그 인연의 그 소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인연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뜻에서 오늘 받은 여러분들 대방왕국환경 경제일권 이 큰 책을 한번 보십시오. 큰 책 제일 뒷편, 뒷표지에 한번 봅시다. 뒷표지에 큰 도장이 하나, 의쇠 같은 왕이나 사용하던 그런 그 도장이 하나 찍혔는데, 이 도장은 원효암에서 우물을 치다가 판에 있는데 우물 속에 있는 것을 건져낸 것입니다. 그래서 고명한 사람들에게 확인을 해봤더니 이것은 신라 때 도장이다 그런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도장은 국가에서 뭐 보물로 지정하든 국보로 지정하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나라 지금 도무사가 1338년 정도 된 역사에서 도무사가 지정하는 제1 보물입니다. 이것은 국가 지정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도무사에서 지정하는 제1 보물이에요. 왜 뭐냐면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께서 이 절을 창건하실 때 원효 스님은 도반으로 조언을 하시고 의상 스님이 화주가 돼서 이 보무사를 창건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원효 스님은 원효암에 계시고 의상 스님은 큰절에 계시면서 화엄경으로 많은 국민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 도장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원효 스님이 즐겨 보시던 60화음에 있는 내용인데 장대 교망하여 노인 천지어라 화엄경의 큰 가르침을 넓혀가지고 그것은 이제 화엄경이라고 하는 그물입니다. 글자대로 해석하면은 화엄경이라고 하는 큰 가르침의 그물을 펼쳐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전부 제도하겠다, 교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장입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밑에 정자로 써놨죠. 장대 교망하여 노인천지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환경으로 써만이 이 세상 사람들을 교화하고 제도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원효 스님께서 전문가에게 시켜서 도장을 파가지고 그것을 원하면서 늘 가지고 계시면서 사용하셨습니다. 스님께서 글자를 글을 하나 써도 누구에게 이 도장을 찍어서 주고 무슨 문서를 써서 보내도 이 도장을 찍어서 주고 도반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도 이 도장을 찍어서 보내고 하던 그런 도장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뜻하지 않게 불이 나니까 이 도장을 애지중지하던 사람이 그때가 언젠지 원효 스님이 직접 손으로 우물에다 집어넣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물에다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삼국지에서 유비의 아들 그 우물에 빠진 내용 아시죠? 그래서 사람을 보호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옛날부터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 도장이 만약에 영험이 있는 도장이라면 언젠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발견될 것이다. 그런 간절한 뜻을 품고, 아니면 내가 다시 태어나서 내 손으로라도 다시 건져서 세상에 알릴 것이다 하는 그런 그 영혼이 담겨 있는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용하지도 않는 우물을 어느 날 치게 됐어요. 동안스님 계실 때입니다. 그때 우물을 치다가 이 도장을 건진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이것은 원효스님이 즐겨 쓰시던 말씀이고, 그래서 원효스님이 도장을 누굴 시켜서 파서 평생 간직하다가 화재가 나자 이 도장을 오랫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우물에다가 던지고 모두 피신을 하게 됐다 하는 그런 사연입니다. 이 도장 하나만 가지고도 단편 소설 한 권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제가 만약 환경 강서를 쓰지 않으면 이 도장에 얽힌 내용을 소설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사연이 들어있는 도장이에요. 여러분들 보모사는 이와 같이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 그리고 환경의 인연이 깊고 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화엄 제일 도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환경 제1권 80권 환경 이렇게 이제 흔히 말하죠. 거기다가 오연해농품까지 합하면 81권이 됩니다. 이 사료에서 만든 이 책은 번역본이 다 한 권이 실려있고 뒤에 또 이 번역을 받쳐주는 원문도 또 그대로 실려있습니다. 우선 첫 장을 한번 넘겨서 대방원굴 환경 목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째서 80권이나 하고 왜 39품이나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조감도를 한번 살펴보고 환경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금정산에 들어오면은 큰 절은 어디 있고 암자는 어디 있고 어느 쪽에는 무슨 암자가 있고 하는 것을 알고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찾아가듯이 경전을 공부하는 것도 역시 꼭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목차 다 보시고 있죠. 제1권에서 그것은 이제 세종요원품 1 해놨어요. 오늘 이제 2016년 11월 29일 이날 이제 어느 법사가 설법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2권, 3권, 4권, 5권까지가 세종요원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권, 7권부터 쭉 내려가서 다음 페이지에 80권까지 내려오면은 입법개품 21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환경 약천계 이러한 내용들, 품 이름을 소개한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는 글자를 맞추기 위해서 생략한 글자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품 이름들이 다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익숙하게 보셔서 쓰시고 또 외우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자녀들 이름도 짓기도 하고 불명을 짓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좋은 그런 그 재료입니다. 그리고 한 달을 넘기면 이제 세종요원품 1 해가지고 이것을 한 달에 한 권씩 나올 거니까 이것을 사경을 하라라고 해서 사경을 하도록 이렇게 사경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씨가 좀 연하죠. 글씨가 연한 이유가 이외가 덮어서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쓰시고 이 책을 한 번 다 썼다 싶으면은 그 다음에 또 노트에다가 쓰세요. 노트에다. 사실은 이외도 덮어 쓰는 것이 훨씬 기도가 잘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노트에 쓰면 멋대로 쓰게 돼요. 근데 이외에다 쓰려면 멋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 만들어진 글씨체를 이 위에다가 그대로 한자 따라서 쓰다 보면은 저절로 삼매가 형성이 되고 자기 글씨가 눈필이 되고 뜻도 깊이 이해하게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고로 글자를 몰라서가 아니라 사경은 어려이 이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노트에다 이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10번이고 20번이고 읽고 쓰고 읽고 쓰고 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 깊은 뜻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깨우치고 그 깨우침을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비로소 부처님 제자가 된 불자가 된 보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법무사 화엄제일도량이라고 하는 법무사의 신도로서 법무사에 다니는 화엄사찰 법무사에 다니는 그 신도로서 의무를 다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그 전부터 여기 주지스님이 처음 부임해 왔을 때 제가 주지스님에게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이 환경 살림하는 일입니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환경 책 낸 것을 복권에 올리기로 이야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번에 300권을 오늘 이렇게 복공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전환을 하는데 4페이지 서문을 넘겨주십시오.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불상이나 탱화나 경전이나 전환을 한다고 하는 것은 눈에 점을 찍어서 그 불상, 그 탱화, 그 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그것을 전환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고 계셔도 전환을 하지 아니하면 그 불상은 아직도 생명이 있지 않은 그런 그 불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환이라고 하는 건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한 권씩 가지고 돌아가시더라도 아 이것은 우리가 점화을 해서 이 성스러운 도량에서 또 화엄제일도량에서 점화을 한 책이다. 이건 딴 책하고 달라요. 서점에서 그냥 딴 책하고 다릅니다. 그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성문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음으로 해서 점화이식을 대신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두가 부처님의 법신이요 들리는 소리나 들리지 않는 소리나 모두가 부처님의 설법입니다. 시드라타 대장은 젊은 시절에 왕릉을 그리고 출가하여 6년간 수많은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숱한 고행을 하였습니다. 고행을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구단하여 불수 남북에서 앉아서 7년 다른 성문에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비로소 전각을 이루었습니다. 시드르타 대사가 전각을 이루시어 드디어 열의 은봉 불세종이 되시어 그 자리에 앉으신 채로 21일간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80권이나 되는 방대한 내용으로 남김없이 설파하셨으니 이것이 곧 한경이며 불교의 첫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한경은 불교의 수많은 경전 가운데 최초 설해진 경전이며 자신이 깨달은 진리의 내용을 수홍의 반편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 보이신 가르침이며 인류가 남긴 최고의 글자입니다. 다행히 이와 같은 위대한 가르침을 만나서 온갖 마음을 다해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환경 공부의 인연을 많은 법원님들과 함께하고자 하나하나 천착하며 강서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환경 공부는 금세기 최고의 축제며 누구에게나 인생 일대의 전무 가끔 행복이요 더 없는
영광입니다. 부디 아름답고 복된 일에 동참하시어 인생으로 태어난 보람을 한껏 누리시기를 분수하는 바입니다. 나무 대왕을 환경, 나무 대왕을 환경, 나무 대왕을 환경. 우리 불자들은 스님이나 일반 신도나 막론하고 길을 가다가 동물을 만나거나 뭐 고양이나 소나 개나 돼지나 저것은 동물이다라고 이렇게 측은하게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사람인데 너는 어찌하여 동물이 되었는고 이러한 생각이 들 때 반드시 무엇을 들려준다? 대방광불환경, 대방광불환경, 대방광불환경. 그 얘기는 우리 부처님들 잘 아시죠? 그렇게 하시고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원물환경의 위신력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들이 소나 돼지가 우리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전달됩니다. 그래서 소가 뭐라고? 너는 한다면서. 그와 같이 옛부터 도를 깨달으신 선지식 분들이 그런 법을 내놨으니까 우리가 그런 이치를 알고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한마디를 한다는 게 큰 신심입니다. 신심은요 어떤 재산보다도 큰 재산이고 어떤 복보다도 큰 복이 신심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런 그 한마디 말에 신심을 내어서 그거 뭐 그런다고 저 동물이 죄도 될까 말까 그런 의심 갖지 마시고 의심은 화도 들 때 마시고 무조건 이제 순수하게 고집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그 마음 자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매달 한 번씩 80권 중에서 매달 한 권씩 이렇게 환경을 공부하는데 사경하라고 이렇게 사경책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한문을 받쳐주어서 증명을 했고 또 이렇게 해설이 완전한 해설은 아니지만은 이 해설책을 통해서 정말로 환경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비로소 이제 불자로서 그 불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동안 불자로 허탄 거예요, 이제. 환경 공부 안 한 것은 불자로 허탄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 뭐 허됐더라도 그건 지나간 일이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정말 그렇게 아시고 여기다 마음을 담아서 이 속에 무슨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가 정말 간절히 알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신심이거든요. 그 신심을 가지고 우리 최미간 화엄성중 기도와 사이사이에 화엄설법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이걸 이제 참으로 유익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간직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페이지를 넘겨서, 환경이 도대체 어떤 뜻인가, 환경 경 이름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대방문물 환경 이름, 그랬죠. 그걸 이제 한 단락을 같이 읽겠습니다. 환경의 온전한 이름은 대방광불 환경이다. 인도의 말로는 마하, 바이프라, 붓다, 반다, 과, 수트라 라고 한다. 환경은 워낙 큰 경쟁이다 보니 이름의 뜻도 깊고 넓다. 경쟁의 이름은 그 경쟁의 내용을 어느 정도 담고 있어서 전통적인 환교가들의 해석은 매우 소상하고 장황하다. 가능하면 전통적인 해석을 소화하여
이 시대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뜻을 간단하게나마 하나하나 나름대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오늘 이제 환경 그 인도 원리론도 이제 알았고 또 대방물 환경이라는 것도 알았고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제대로 알게 됩니다. 이런 걸 제대로 이제 알므로 해서 신심이 깊어져요. 그리고 또 그 신심에 의해서 환경에 담겨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의 오묘한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 해설한다고 했지만 이것은요,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설명해내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은 이제 여러분들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10번이고 100번이고 읽고 사유하고 읽고 사유하고 이리뒤척 저리뒤척 하면서 생각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을 개발해내야 돼요. 그러면서 이 해석을 읽으면서 참 무비스님도 엉터리다 이런 해석을 하다니 내가 이 구절에 알고 있기로는 이런 뜻인데 뭘 이게 해석이라고 이렇게 했느냐 제발 그런 소리가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부디 좀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많이 여지를 남겨놨어요. 제가 엄청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부족해서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해석하라고 그 나머지 부분을 그렇게 남겨놨으니까 오늘부터 깊이 파고 사유해서 그 저희 해석을 막 그냥 빨간지로 팍팍 쳐가면서 이거 엉터리했어 이건 엉터리했어 요거 조금 괜찮으면서 이렇게 좀 해나가시면 좋겠어요. 부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방문물 환경 했는데 참 좋은 해석이 있어요. 이 대방문물 환경이라고 하는 7자를 가지고요. 책 한 권씩 쓰고 두 권씩 쓰고 그렇게 옛날 스님들은 했습니다. 최상용이 채는 뭐고 상은 뭐고 용은 뭐다 해가지고 엄청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제가 그러한 것을 다 섭렵하고 근래에 한국불교를 되살린 경어스님 아시죠? 경어스님이 한국불교를 되살린 거예요. 조선시대 중력 배의 정책을 거쳐서 중력과 마력까지 내려오면서 그야말로 불교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불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경어스님께서 출연하셔가지고 불교를 다시 되살리신 분입니다. 그분이 환경 강설 하시다가 환경에 대해서 해설 그 경 제목을 설명했는데 참 뜻은 말은 너무너무 쉬운데 뜻은 또 너무너무 깊은 내용이라 우리가 같이 일단 읽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대자 끝까지 다음 페이지 한 줄까지 대자가 대방 아이고 대방 그게 이제 상당히 그 많은데 한 단락씩 일단 보죠. 대는 대방광 환경이야. 대, 즉 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크다는 것인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당신이 크고 위대하다는 뜻이다. 아니 모든 사람, 모든 생명, 모든 존재가 다 크고 위대하다는 뜻이다. 사람 사람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든 산 모습에는 아무런 관계없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자체만으로도 매우 훌륭하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위대하다는 뜻으로 크다라고 했다. 거기까지 이제 제 설명이에요. 뭐가 커요? 크기는 사람이 크지 사람 마음이 크지 이 우주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두려운 우주를 우리가 한순간에 달려갑니다. 저 빠른 햇빛은 수억 년을 달려야 할 수억 광년 그 먼 거리에 있는 것도 우리 마음은 순식간에 0.1초 만에 거기까지 가요. 우리 마음은 저 두려운 우주를 우리는 다 감싸고 남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이에요. 그럼 크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이에요. 환경 우리들 자신이고 우리들 세상
자체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닿도록 입다가 무릎을 탁탁, 무릎이 그냥 아프도록, 멍이 들도록 무릎을 치는 그런 그 기회가 좀 돼야 참 유익한 공부가 되고, 또 불교를 믿어서 참으로 유익한 일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이제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경어선산한 오대산 월정사에서 대방불 환경을 설법하시면서 대방불 환경만 대가 아니라 대별고도 대요, 덧도도 대요, 대가사도 대요, 세습대도 대요, 담배대도 대요 라고 하였다. 그렇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일체가 다 크고 위대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은 곧 대왕왕불 환경이고, 대왕왕불 환경은 곧 이 세상 모든 것이라는 뜻이다. 참 근사하죠. 이렇게 한 단락씩 읽고 조금 이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호 스님 그 대자 설명한 거 봐요. 참 경호스님답죠. 우리가 뭐 경호스님 잘 모르지만은 아무튼 경호스님 다예요. 대방왕을 환경만 대가 아니라 대들보도 대요, 대돌도 대요, 대가사도 대요, 세울때도 대요, 담배때도 대니라. 대방왕을 환경 아는 게 어딨느냐 이거예요. 이제 불법을 이런 식으로 알아야 돼요. 조금 이제 차원을 달리해서 불교에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구태연하게 이렇게 우리가 늘 아니하게 불법을 그냥 그렇게 알고 말 것이 아니라 오늘은 저 곡식이 자라듯이 우리도 이 대방왕불 환경이라는 이런 그 폭풍을 만나서 쑥쑥 자라야 돼요. 이제 우리 마음은 한없이 자랄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락까지 또 같이 읽죠. 또한 크다는 것은 작지 않다는 뜻인데 사람들이 스스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자신을 위해선 존재, 못난 사람, 부족한 인물, 자녀를 가진 사람, 죄 덩어리, 하느님의 종 등등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그렇지가 않고 매우 위대하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이다. 사람을 의시하여 이어선 모든 생명, 모든 존재가 다 그런 뜻으로 크다라고 하였다. 참, 정말 제가 출가해서, 저는 어려서 출가해서 군에 갈 시간도 없어서 그대로 눌러앉아서 불교 공부만 했어요. 그러니까 한 60년 가까이 했는데 정말 하고 하다 보니까 이 환경에 와서 비로소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정말 평생 여러분들이 불자가 돼가지고 내가 의지할 만한 경제, 내가 평생 할 기도가 뭔가, 당연히 환경입니다. 환경이 아니만에 말해야 할 게 있어. 말해야 할 게 있어. 그 뭐 조금 이제 공강님 같은 거 조금 그제 하면은 끝나는 거. 그 영리한 사람은 뭐 1개월이면 끝나요. 근데 환경은 험학자도 제대로 한번 잊지를 못하는 게 환경이다. 이런 큰 과제를 가지고 그래도 불자라고 하고 자기의 그 소유 경전으로 삼아야지. 신라 때는 전부 모든 불자들이 환경으로 소위 경전을 삼았습니다. 원래 의상 스님께서 밤낮 환경만 가르쳤기 때문에 모든 불자들이 다 의지할 경전으로 환경을 삼았어요. 그런 뜻입니다. 야, 여기 또 아주 밑에 페이지 끝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육조 행안대사는 처음 자신과 모든 사람들의 실상을 알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내 자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사실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내 자성이 본래부터 생물이었다는 사실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내 자생이 원래부터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어찌 심장이나 느끼는가? 내 자생이 본래 아무런 동료가 없다는 사실을 어찌 심장이나 느끼는가? 내 자생이 너희 일체 만물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어찌 심장이나 느끼는가? 알고 보면 참으로 크고도 또 유명한 것이 사람이다. 사람보다 크고 위대한 존재가 또 무엇이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우리 성도들은 완전 공부했기 때문에요. 그러한 사실을 다 알고 그런 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 대방 이제 방자 보겠습니다. 한 달래 있죠. 또 대방광을 환경에서 방, 즉 바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든 그대와 방정하며 아름다우며 여복하며 저절로 그러하여 아무런 잘잘 것이 없다는 뜻으로 바르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환경을 읽다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열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 열쇠가 신불급 중생 시상무착을 많이 들어보셨죠?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이 하나다. 그 열쇠를 잘 간직하고 그 열쇠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면 그 열쇠로 열면은 열리지 않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 환경. 간단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열쇠가 자주 만날 기회도 없는데 열쇠 다 드려버리지 뭐. 소용파라고 하는 거사분이 아주 훌륭한 거사분이 계셨어요. 그 거사분이 돈을 이루고 나서 눈을 뜨고 나서 개선변시 광장설 산색기비 청정신 저 신의 물소리 바람소리가 전부 부처님의 위대한 설법소리다. 저 산승초목인들 어찌 청정법신 비로자란 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이 산승초목 천지만물은 전부 청정법신 비로자란 분이다. 아니 산승초목도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인데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천지지간 만물지중의 유인이 최기라고 한 사람이 왜 비로자나 분이 아니겠습니까?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야. 당연히 비로자나 부처님이라. 그래서 그러한 이치를 안 소동파는 저 산승초목이 그대로 청정법신 비로자나 분이다.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온갖 바람소리, 물소리는 전부 부처님의 광장 설법의 소리다. 이렇게 말씀해. 그게 또한 두 번째 열쇠. 두 번째 열쇠. 환경은 두고 가도 좋으니까 그 열쇠만 챙겨갔어요. 그러면 그 열쇠는 환경도 열 뿐만 아니라 팔만 대장경을 다 열 수 있습니다. 아셨죠? 첫째 열쇠가 뭐다? 신불급 중생 시상무착입니다. 얼마나 근사한 말씀입니까? 이것도 환경 구절이에요. 두 번째 열쇠는 천지 만물 산하 대지가 그대로 청정법신이 비로자랍니다. 하물며 사람이랴. 그리고 모든 소리는 전부 부처님의 설법소였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달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경화선상한 대방광고의 환경을 설명하시면서 큰 방도 방이요, 시도방도 방이요, 질방도 방이요, 동서남도 사당도 방이니라 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대방광고의 환경의 안목에서는 인분이나 신하나 부자나 가난이나 노인이나 젊이나 착한이나 악한이나 주문이나 반응이나 때려이나 만능이나 모두가 그대로 아름답고 방정하고 옳고 영업하여 저절로 그러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동사람도 남녀노소 시비선악
나아가서 천지 만물이 모두 그대로가 지으라는 뜻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대방광불 함경할 때 방자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어떻게 불교가 이런가 이런 소리를 하는가 그동안 알고 있는 상식적인 불교학은 전혀 다른 내용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환골탈태를 해야 됩니다. 환골탈태 자꾸 껍질을 하나씩 하나씩 문 기존의 상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불법, 차원 높은 불법, 우수한 불법, 고급 불법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도 환경을 가지고 용을 쓰다 보니까 곳곳에 화엄살림입니다. 이제 곳곳에 화엄살림이고 불교 TV에서도 환경 강의가 계속 나고 오늘 아침에도 어떤 스님이 나와서 환경 강의를 하더라고요. 이제 비로소 우리의 소위 경전인 환경의 제자리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자를 읽겠습니다. 또 대방광불 환경에서 관, 즉 넓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전의 모든 사람, 사람과 생명, 생명들이 다 같이 넓고 넓어 그 뜻을 찾을 수 없는 존재라는 뜻에서 넓다라고 하는 것이다. 즉, 모두와 백천을 자유하며 돌아가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경화선사는 대방광불 환경에 설하시면서 쌀관도 관이요, 잔관도 관이요, 연장관도 관이라라고 말합니다. 환경의 의미로 보면 저와 아득한 우유와 허무와 국계도 무한히 넓지만 계시도 무한히 넓고 작은 문도 무한히 넓고 외할도 무한히 넓고 세포도 무한히 넓고 사람도 많이 늙고 사람의 마음도 많이 늙다. 이와 같은 뜻을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다. 본래 사람은 이렇게 늙거늘 왜 그렇게 겨자씨이 많은 그런 그 마음을 쓰는지 바늘 끝도 세울 수 없다면서 좁을 때는 넓을 때는 참으로 넓은데 우리가 이 세상을 설명할 때요, 제일 그 기본이 되는 것이 사람 몸입니다. 사람 몸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 나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몸이니까, 사람 몸을 중심으로 해서 펼치고 나가면은 부산시가 있죠, 경상남도가 있죠, 비록 뭐, 남한이지만 남한이 있죠, 북한이 있죠, 그 다음에 아시아가 있죠, 전 지구가 있죠. 지구에서 조금 눈을 돌리면 가까이는 달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이제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또 7, 8개가 있고 조금 더 눈을 돌리면 저기 은하계가 있고 은하계에서 또 은하계 우리가 알고 있는 은하계 그 숫자만큼 많은 은하계가 또 있고 중중무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다중우주 그래요. 수많은 은하계를 한꺼번에 우주 그러는데 그런 우주가 저 은하계가 수천만 개가 합해진 것을 하나의 우주 그래요. 그것이 또 수천만 개가 합해진 것이 또 다중 우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포도 많이 넓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몸뚱이가 세포 100억 조가 세포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100억 조 100억 조의 세포가 있어요. 근데 그 세포 하나하나가 또 100억 조의 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지금 혼자 환경 듣는 줄 알죠? 100억 조의 대중을 함께 대동하고 거느리고 여러분들이 환경을 공부합니다. 또 그 100억 조의 세포 한 마리 한 마리들은 전부 자기들 부하 100억 명을 또 데리고 공부하고 있어요. 더 들어가면은 또 거기에 또 낱낱이 100억 조의 세포가 또 있어요. 끝없이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넓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포 그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세포 눈에 보이지도 않아.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것이, 예, 그런 것이 우리 몸에는 배울 때가 있고, 또 배울 때마다 전부 하나하나마다 또 배울 때가 그렇게 있어요. 얼마나 넓습니까? 밖으로도 역시 그렇고 안으로도 역시 그렇고 끝도 없습니다. 중중무진이에요. 그래서 환경은 중중중중중중하고 무진무진무진하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라는 경계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저기 제석천 왕궁을 덮고 있는 그물 이름이 인드라 그물이에요. 거기는 전부 잘 비치는 구슬로 그물을 짰어. 근데 그 구슬 하나하나에 나머지 모든 구슬을 다 비춰. 다른 구슬도 옆에 있는 구슬도 똑같이 그렇게 비춰. 그래서 서로 비치고 비춰주고 해서 중중중중중 무진무진무진하게 그렇게 비치고 있는 모습이 제석천 궁전을 덮고 있는 인드라 그물이야. 그것은 그런 그물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그물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사는 것이 전부 그렇게 어울려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연관관계를 맺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호흡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뱉어놓은 호흡, 여기 300명, 400명 대중들이 전부 나눠서 먹었습니다. 자기 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옆에 사람 것도 또 같이 나눠서 먹었어요. 저도 여기 들어온 순간부터 여기 3, 400명 여러분들이 뱉어놓은 호흡 다 마시고 지금 삽니다. 그 저는 낯선 사람 내 차에 잘 안 태워요. 왜냐? 호흡 섞기 싫어서.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대중이 모인 데는 어떻게? 좋든 싫든 간에 우리 호흡 섞고 살아야 돼. 이미 섞여 있어. 저 기둥이 뿜는 호흡도 우리가 이미 마셨어. 내가 뿜어내는 호흡도 기둥이 이미 마셨어. 석가래가 이미 마셨어. 우리는 이 공간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우리는 그렇게 존재해, 그렇게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그걸 미처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고 나만 생각하는 거지. 그래, 그런 이치를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마음이 넓어지고, 그래서 첫째, 가족들을 잘 배려하고, 또 나아가서 이웃을 배려하고, 그래, 청간소음 좀 난다 한들, 그 집 아이는 참 건강도 하구나. 이 밤중에 저렇게 뛰어놀다니, 내 방전 좀 설치면 어때서. 그런 마음 하고 있으면은 복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우모익생 만우홍이라, 복덩어리가 그냥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듯이 쏟아져요. 그런데, 그걸, 소송을 하고 막 재난질을 하고 하는 사람은 나에게 쏟아진 복을 다 탈탈 털어버리는 것이고, 그 집 아이는 참 건강도 하구나 하면서 내 반찬 좀 설치면 나 공부하라고, 나 기도하라고 저렇게 나를 깨우는가 보다. 이런 마음 한번 쓰면요, 그냥 보물이 그냥 쏟아지는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중생숙이 등육이라 중생들이 그 그릇 따라서 각자의 그릇 따라서 이익을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 복을 왜 탈탈 털어버려? 큰 많은 쏟아지는 그 복을 내가 다 수용하는 거지. 그 다음부터 그렇게 마음 한번 서면 그 다음부터 해가 뜨고 볼일이서도 밖에 나가봐요. 태양은 더 찬란할 것이고 그날 볼일은 술술 잘 풀릴 거예요. 세상상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제례 다니고 불교 믿고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광자, 우리 넓게 삽시다. 그 다음에 이제 대방광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를 화자 전까지 다음 페이지 까지 읽겠습니다. 속도를 조금 높여서. 또
대왕만물 환경 불, 저 부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처라는 뜻이며, 이 세상 모든 생명이 다 부처라는 뜻이며, 이 세상 무정무정의 모든 종교가 다 부처라는 뜻이다. 그들이 알려져 있는 환경의 표현으로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 셋은 차별이 없고 같은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경화선사는 대왕을 환경에 살아시면서 등간불도 불이요, 문화불도 불이요, 촛불도 불이요, 바람불도 불이요, 번개불도 불이요, 이불도 불이요, 횃불도 불이요 라고 하였다. 환경의 안목으로 보면 착한 사람도 부처요, 악한 사람도 부처요, 주는 사람도 부처요, 받는 사람도 부처요, 동서남북 사회상하, 흑인, 백인, 한인,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열거도시 모두가 고요로 부처라는 뜻이다. 삼마만상, 삼천초목, 천지만물이 모두가 고요로 부처라는 뜻이다. 현장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람이 모든 부처님이라는 인물을 서서히 주창하지만 실로 환경의 견해에 대로라면 만물계물 사상이라야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환경의 가르침을 알고 모두가 부처님으로서 당당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곧 불교 공부의 궁극입니다. 나아가서도 모든 사람, 모든 생명, 일체의 마음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서로 의향하고 보호하고 아끼면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 목표다. 그렇습니다. 과연 불자에 와서 아주 경호스님도 많이 말씀하셨네요. 등단불도 불이요, 모닥불도 불이요, 부처님만 부처냐, 촛불도 불이요, 화로불도 불이요, 번개불도 불이요, 이불도 불이요, 횃불도 불이다. 야, 과연 경호스님 다음 툭 터진 소리? 이상 어떻게 툭 터집니까, 세상에. 이 다 환경 공부를 해서 경호스님 본래 강사잖아요. 동학사에서 수많은 대인들을 학인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던 천하에 유명한 강사라. 그러니까 환경을 다 봤지만은 그 다음에 그때는 몰랐어. 나중에서 비로소 견성을 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환경이 눈에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툭 쓰는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부처불자에 대해서 이런 해석 한마디만 드릴 것만 해도 오늘 충분히 건지고도 남는 거예요. 오늘 소득 아주 유익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슴에 잘 와 닿지 않거든. 지금부터 화두 삼아 생각하세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뭔가 시원한 것 같긴 한데, 툭 터진 것 같긴 한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식인가? 그렇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방광불화엄경 할 때, 대방광불, 화 할 차례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 뭐 시간이 다가가지고. 또, 대방광불 환경에서 화, 즉, 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이라는 뜻이다. 뿌리도 꽃이요, 줄기도 꽃이요, 가지도 꽃이요, 잎도 꽃이요, 꽃도 꽃이요, 열매도 꽃이요, 모든 사람, 모든 생명, 모든 존재가 다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이다. 그러므로 경화선사는 대왕나무를 환경에 살아시면서 나도 화요, 화요, 평화도 화요, 화경도 화요, 화살도 화요, 환경도 화요, 라고 하였다. 사람은 사람이 이렇지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이 아니야. 사람은 항상 천지 만물 모두가 알았지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이 아니냐. 이 경호 스님의 이 본문은 도저히 스님이 어디서 보고 이런 걸 갖다 놨어. 경호 어록이 있어요. 경호 스님 어록. 거기에 적혀있는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절대 이것은 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툭 터진 소리를 누가 감히 할 수 있겠어요? 천하의 경호 스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 경호 스님 어록에 있는 말이야. 경호 스님 어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갖다 놨습니다.
아, 참 대방을 환경할 때 활자도 근사하죠. 아,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전문이라도 다 읽어야지. 네. 또 대방을 환경에서 즉 장엄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흔히 인생으로 구경하는 것을 장엄이라 하지만 환경에서 깨어있는 안목으로 보면 모든 존재가 있는 그대로가 훌륭한 장엄이다. 평등심의 아름다운 몸매나 천하 절세의 인연이나 공부나 쩨모나 모두가 그대로 훌륭한 장엄이다. 소원도 장엄이요, 강남도 장엄이요, 뿌리도 장엄이요, 슬기도 장엄이요, 가위도 장엄이요, 입도 꽃도 열매도 모두가 그대로 훌륭한 그러므로 경화선사는 대방을 환경하려 생하시면서 엄마도 엄이요, 음살도 엄이요, 음양도 엄이요, 음양도 엄이요, 화음도 엄이라고 하였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빼고 무엇을 갈 것인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 모두가 하늘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다 같이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그의 방편을 빌려 또 하나의 아름다운 장엄을 이루어야 한다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맑고 흥미롭게 하여 진실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진심이 가득한 보살행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우리는 보살행, 보살행 합니다. 여러분들, 보살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들 전부 보살입니다. 보살은 보살행 한다고 보살입니다. 보살행은 뭐다? 봉사하는 것, 남을 배려하는 일, 이타심, 남을 먼저 이롭게 하는 것. 나에게 이로운 것은 남도 이로워요. 그러니까 남부터 먼저 이렇게 생각. 그게 보리심이고 보살심이고 보살행입니다. 한국에는 보살이 참 많아요. 더 많아야 돼요. 더 많아야 돼요. 전부가 보살로 꽉 차가지고 전부 보살행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뒤덮어야 됩니다. 이게 부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경자 또 대왕공부를 환경에서 경 진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진부의 말씀이 어디 종이에 쓰진 부처님이나 조사의 말씀함을 뜻하겠는가? 신경불 소리, 바람 소리, 시장에서 물건 맛을 흔들어오는 소리, 아이들이 장난치는 소리, 이 모두가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경화선사는 대원을 환경에 살아가시면서 명경도 경이요, 구경도 경이요, 풍경도 경이요, 안경도 경이요, 안경도 경이요, 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환경의 안목으로 길을 열고 세상의 모든 소리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삼마만상과 천지의 만물을 모두가 그대로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해야 합니다. 방송 8개가 좋아해 한 사람인 수동파는 일찍을 끊었고 시에서 신의물 소리는 부처님의 관계한 소리지 사회는 어찌 청정한 것이 아니라 밤새 사람 파는 사천 범위의 개소리를 다음날 무슨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하였다. 그렇다. 여기서 있는 8만 명만 저희가 뚫어야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삼마만상과 선정총이 모두 신고를 당했던 사실을 눈을 뜨고 길을 열어야 또 이런 선수도 나에게 한 번의 경이 있는데 존나 노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펼쳐봐야 글자 하나 없다. 그러나 항상 큰 방향을 놓고 있다. 우리에서 말하는 경전이란 바로 이런 뜻을 지니고 있다. 경전이 종이에 노으로 쓰였거나 유서로 이루어진 것을 아니라 하나님과 환경이야 말해 화엄경, 대방왕물 화엄경 제목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예정된 시간이 이제 다 되고
저 대령 대종선이 또 동물인이 참 아주 근사합니다. 오늘 환경 첫 시간 사실은 내가 설명하려고 한 그 부분이 73페이지까지거든요. 73페이지까지인데 조금밖에 못했습니다. 이 책을 가져가시는 분은 73페이지까지를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73페이지까지. 그 뒤에는 법회에 모인 대중들입니다. 법회에 모인 대중들이고, 이 환경이 전에 이제 쓰러진 내용부터 쭉 아주 깨닫고 나서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잘 쓰러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숙제가 많네요. 이제 불자로 숙제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이 수승한 인연, 참으로 참으로 수승한 인연을 이렇게 만났으니 이 수승한 인연이 참으로 보람되고 유익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